아니, 그 아까 김치쿠크로플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 안녕하세요, 시아 여러분들. 네, 의사님께서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하시지만 숨겨진 최애 음식은 바로 김치예요. 의사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김치만 있으면 1년 365일 지낼 수 있다.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지져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집밥을 먹으면 김치 반찬만 한 4, 5종류 되는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섬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래요. 여사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김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어 볼 건데, 요 와플 기계 안에다가 넣어서 크로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크로플이 아니죠. 크로와상을 와플 기계에 넣어서 크로플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건데, 크로플이랑 마찬가지로 김치전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를 와플 기계에 넣어서 와플 모양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요리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크로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김치 크로플을 여사님과 아자미녀에게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치를 요렇게 국물 흘렀어. 큰일 났다. 김치 국물을 보여주다가 또 국물을 흘리겠죠? 자, 여기 이렇게 김치 국물이 준비되어 있고, 물도 준비되어 있고, 김치 요 정도 사이즈로. 일단은 부침가루를 준비를 해주고, 자, 그리고 김치를 넣어주고요. 하이라이트. 이게 없으면 사실 맛이 안 나죠. 김치 국물. 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물을 조금. 계란. 벌써 반죽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프라이팬에다가 초벌로 김치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바삭하게 익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면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돌돌 말아줄게요. 한쪽 면은 이렇죠. 한쪽 면은 그냥 익을 정도로만, 한쪽 면은 바삭하게. 이제 요거를 와플기계 안에다가 말아서 넣어볼게요. 알아서. 자, 이렇게 와플 기계에 돌돌 말아가지고 넣었어요. 자, 이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리가 미쳤어요. 잠시 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미쳤다 이거. 여러분들 비주얼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비주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맛이 제일 궁금한데
정말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차례. 뭐예요? 이게 맛은 김치전이에요. 식감이 와플 식감이에요. 겉이 되게 골고루 막 바삭하게 이게 짓눌러서 만들어진 거라 그런지 일반 김치전보다 내실이 꽉 차있는 쫀득함이 느껴지면서도 바삭한 김치전보다 훨씬 난데? 그렇게 들고 먹을 수도 있고 바삭한 소리 들려. 와 재밌다. 이제 여름이라 비도 많이 올 텐데 아이들이랑 함께 놀러서 만들어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취향 여러분들. 따봉. 벌써 하나 순삭. 좋아. 쿠키 영상으로 맛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지금 집에서 제 빨래를 해주고 계시다가 잠이 드셨어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동안 갈고닦은 김치 크로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나봐요. 여사님께 맛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김치전 그리고 이거는 김치 크로플.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왜 뭔데 제가 어머나.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한번 맛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치 크로플이에요. 김치 크로플?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가 만든 거야? 네. 와 바삭한 소리. 어때? 이거 음식이다 되니? 왜? 맛있잖아! 씨발새끼. 자 그러면 갑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8.5. 8.5? 오 요거 요거 그냥 김치전 먹어봐 엄마. 그냥 김치전. 얘 몇 점이야? 이게 맛있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얘 몇 점이야? 김치전 8점. 8점? 응. 오 얘는 그냥 엄청 많이 먹네. 오우 얘는 왜 8.5야? 얘가 훨씬 맛있어? 어? 얘가 모양새가 그래서 그러나? 더 얘, 맛있는 것 같아. 어 얘는 와플 팬으로 구운 거라 열이 골고루 전달되기 때문에 김치전도 워낙 맛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지만 그걸 더 맛있게 진화시켰지 내가. 똑같은 거지 재료. 그래 얘를 크로플 기계에서 넣어서 이렇게 만든겨. 말할 거 없어 그냥. 아니 그 아까 김치 크로플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 6점. 어? 아 6점? 응. 아 오케이. 이유는? 눅눅해서. 아 눅눅해서.
어때? 맛있어. 몇 점이야? 엄마는 8.6. 와, 소름이다. 왜? 엄마 8.5 줬거든? 8.5, 8.6. 너무 웃기다. 신기하다, 진짜.